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의 키를 한 뼘 더 성장시켜줄 오늘의 주제 도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윌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을 이상원 교수님의 강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킴리카의 책 다문화주의 시민권은 다문화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여러 이론적, 실천적 이슈들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모두를 다룰 수는 없고요. 저자의 핵심적 논의 구도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본적 정치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다문화주의의 개념에 대해 짧게라도 언급하는 게 좋겠는데요. 다문화주의는 동질적인 전통적인 국민국가가 다양한 소수의 등장으로 다원화되어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실적 의미이자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공공 영역에서 이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직면이라는 큰 문제의식 하에서 전자와 후자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서구 사회는 오래전부터 여러 문화들 간의 강제적 합병에 의한 공존 혹은 자발적 이민으로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왔습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이질적인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많은 갈등이 있어 왔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정립하고 내세운 것이 다문화주의의 이론입니다. 다문화주의 이론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동화를 대가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동화주의 모델이 주를 이루다가 1970년대 이후 증대하고 다원화되는 이민자 집단의 요구에 직면해 이들을 단순히 주류 집단에 동질화시키려는 정책적 시도는 옅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문화적 교육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관용적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민자들과 소수민족들은 주류 문화에 단지 동화되기보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권장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종족이나 문화 간의 차이와 공존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해법이 다문화주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최근에 유럽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고도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다문화주의 정책이 특히 여성의 지위나 아동 교육과 관련해 비자유주의적인 관행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거나 테러리스트들의 잔혹 행위, 정치화된 종교 간의 유혈 충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이러한 상황들이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특수한 집단 권리를 제공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에 대한 공감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문화주의의 퇴조 속에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킴리카의 주장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킴리카는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그들 집단에만 특화된 권리, 집단차별적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킴리카는 이런 집단차별적 권리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여러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자치권, 이민자 집단에 적용되는 다인종문화적 권리, 소수민족이나 인종문화적 소수집단이 전체 사회에서 경시되지 않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보장해주는 특별 대표권 등입니다. 다양한 문화 집단에 대한 권리 부여를 놓고 제기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킴리카가 저서 초반에서도 밝히고 있는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의 긴장과 조화의 문제, 즉 개인성과 집단성 사이의 정치적 갈등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개인 또 집단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항상 자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이런 갈등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예,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입장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민들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소수 집단에게 부여하는 특화된 권리가 개인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집단적 권리가 부여되면 각 집단에 속한 개인들을 자율적 인격체가 아닌 집단적 정체성과 목적 추구에 종속된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관점에 대해 킴리카는 나름의 자유주의의 논지를 유지하면서 재반박을 시도합니다. 즉, 오늘날 다문화적 상황에서 자유민주사회에 새롭게 요청되는 집단차별적 시민권을 단순히 집단적 권리로 인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집단차별적 시민권을 어떻게 보아야 킴리카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집단차별적 시민권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눈 킴리카의 설명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킴리카는 집단차별적 시민권을 내부적 제재와 외부적 보호로 나눕니다. 여기서 내부적 제재는 소수 문화 집단 내부의 연대성 확보를 위해서 내부 구성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고, 외부적 보호는 특정 문화 집단이 다른 집단들, 특히 다수 집단의 지배적 세력화 속에서 소수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말합니다. 즉, 내부적 제재는 종종 자유민주사회에서 개인적 권리와 충돌하거나 민주적 관용의 한계 등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종문화 집단이 집단의 유지를 명목으로 국가 권력을 빌어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성을 강제적으로 가정에 묶어두거나 하는 경우가 내부적 제재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킴리카는 이런 내부적 제재는 허용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반면에 외부적 보호는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킴리카의 주장입니다. 결국 킴리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집단차별적 시민권은 언어, 역사 교육 등의 보장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개별적 시민들의 개인적 역량 증대에 사실상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다문화적 상황에서 요청되는 문화 집단적 권리는 개인을 일방적으로 종속시키는 집단주의의 지향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